어린이 경제 교실. 다훈아, 오늘이 어린이 경제 교실 마지막 날이래.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서유리 다훈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너무 아쉬운가 봐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기억나나요? 그럼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배웠던 것도 기억나요. 한국은행에서 최초에는 권한증부를 봤었잖아요. 그리고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웠었어요.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장을 보러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서 갖고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요.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미래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친구들의 마지막 임무가 담긴 미션지를 전달해 줄게요. 오늘의 미션은 미래 계획, 성장 계획표를 완성해라. 성장 계획표가 뭐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어린이를 대표해서 경제 체험을 해왔잖아요. 마지막 시간에는 서율이랑 다훈이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미래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모아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한 학교를 선물해 줄 거예요. 와,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준비된 성장 계단을 보면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는 분명히 저기 보이지 않는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이 계단처럼 장기 목표는 단박에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 준비된 성장 계단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끝났나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드라마 대본을 하루만 해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0살이 되었을 땐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아빠랑 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적금 통장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모을 거예요. 30살에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기엔 돈이 모자랄 것 같고 제 이름으로 된 재단을 먼저 만들어 볼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웠네요.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좋아요. 다훈이의 경우 15살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서 봉사를 먼저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유리의 경우에는 방송 3사에서 신인상 받기,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드라마에 출연하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해외 활동을 대비해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느새 서유리가 세운 장기 목표에 한 계단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니까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세운 5년 단위의 계단을 중기 계획이라고 한다면 월 단위의 계단은 단기 계획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5년 단위의 큰 계단, 1년 단위의 작은 계단, 한 달 단위의 더 작은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올라가야 하는 계단까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로 세운 장기 계획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매일 1시간씩 연기 연습을 하는 걸 계획으로 세워서 세계적인 대회에 한 계단 한 계단씩 가까워질래요. 저도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는 그날까지 용돈을 받으면 일부는 꾸준히 저금하는 데 힘쓸 거예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이루어서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꼭 기억하고 응원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의 어린이 경제 상식. 오늘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계획을 세워봤어요. 내가 원하는 큰 꿈인 장기 계획. 5년 혹은 10년 단위의 중기 계획.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천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목표한 일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 미래 계획을 세우고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봐요. 지금까지 어린이 경제교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